오늘은 출애굽기 강해 32번에 왔습니다. 칠판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는 20장 15절을 읽었는데 10계명 중 제8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저는 작은 제목을 이제 세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요. 난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해 봤습니다. 아, 도둑질 하지 마는 건 좋은데, 도둑 맞지도 말라. 난 그러고 싶어. 종으로서. 나무 거 훔치지도 말지만, 내 물건 남에게 도둑 맞지도 말아라. 그 말이.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뺏기지 마라. 그런 뜻이. 세 번째. 그러면은 우리가 물질, 재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등에 관하여서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타락한 사람들의 본질을 아셔. 딱 꿰뚫어 보셔요. 그래도 사람 속에 어떤 기질이 있는 걸 보셨어요? 탐심, 욕심, 심지어 남의 것까지도 빼앗아 훔쳐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타락한 중심을 아심으로 10계명 중 제8계명에다가 도둑질하지 말라 하고 못을 박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너무 잘 아심으로 사람 속에 있는 탐심과 욕심을 제어하는 거예요. 하지 마! 그러면 꿈쩍하잖아.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떡해.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없듯이 사람의 생활에 제어장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제어의 곳으로 가지 않게 제어합니다. 할렐루야.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따라오십니다. 우리를 점검하십니다.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 구원받기에 차질이 없도록 주님이 만드시겠다 이거예요. 이제 10계명이 구약의 율법 같지만 이걸 우리가 통과해줘야 돼요. 이 구약의 10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킴으로써 신약에 와가지고 새 계명을 여러분들이 또한 이수, 통과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차질이 없어요. 그러면 십계명 누가 다 지킵니까? 아, 못 지키지요. 그런 말하면 맞긴 맞아. 십계명 다 지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그 말 맞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 그런데 뭡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신약에 오니까 말씀이 확 바뀌었어.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구원의 법칙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른 말로 해볼까요? 그분이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는데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생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셨어. 아, 이거 비밀이야.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 사람들은 보통 네가 잘해가지고 네가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하나님께 충성, 봉사, 헌신 잘해가지고 네가 구원받아야 돼.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하고는 달라. 하나님의 구원의 개념은. 내가 잘해가지고 내가 구원받으려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일입니다. 도저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십자가가 왜 있습니까? 부활이 왜 있습니까? 그분이 왜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가 도저히 안 되니까 인생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도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셔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영을 받고
죽어도 다시 산다는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 공로 없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생각할수록 아 이게 웬 은혜인가. 참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형편없는 허물 많은 우리들을 주님이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긍휼로 구원하셨으니 아 이것이 웬 은혜인가. 이건 사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현재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요. 하루 종일 찾아야 돼. 계속 많아. 계속 그만큼 감사할 조건이 많아. 그것도 없어 감사가.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감사 다 못해. 할렐루야. 감사 놓치면은 기쁨도 놓쳐. 감사 놓치면 구원도 희미해져. 감사 놓치면요. 마귀한테 당하기 쉬워. 이제 우리는 감사하고 한번 연결해 볼까요?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라. 감사해라 그랬어요. 오늘 뭐 아침에 쌀 떨어져가지고 굶고 왔습니까? 아닌데요. 뭐 주일 아침에 뭐 작정해서 금식한 사람들은 몰라도 쌀 떨어져가지고 금식한 사람 없다 이거지. 먹을 것과 입을 것 있느냐? 그거 감사해라. 거기서 감사를 시작할 때 조그마한 것 감사할 때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너에게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실 것이다. 아 감사 조건을 줬는데 감사는 그냥 도로 불평하면 다음에 뭘 주시겠냐? 전혀 받을 방법이 없다. 아 조금만 줘도 감사를 많이 하면 주님도 생각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더 주고 싶지. 할렐루야. 자꾸 감사하면 감사하는 조건을 자꾸 나온다. 이것저것 자꾸 불평하면 보는 것마다 전부 다 불평불만이다. 내 안에 어떤 상태냐. 똑같은 대상이라도 내 중심, 마음먹기 달렸어요. 내 믿음이 달렸어요. 그건 내 복이야. 도둑질 하지 말라 하고 연관을 지웁니다. 현재 있는 조건에 감사하면 만족하면 야,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도둑질 근성이 없어져 버려요. 싹뿌리가 뽑혀요. 하고 근데 이웃집 보니까 뭐 우리 동창 보니까 뭐 다른 사람 보니까 직장에 누구 보니까 하고 그 사람들 그렇게 잘 사는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거지 같아. 이렇게 부르면 이제 그때부터 뭐가 시작돼? 욕심, 탐심,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못하다. 그렇게 내 생활에 감사가 없고 불만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뭐요? 편법이 나오기 시작해. 아,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가 좀 더 벌어야 되겠다. 그럼 정당하게 더 열심히 해서 벌만 따겠는데 부정부패하게 돼. 말하자면 도둑질하게 돼. 나쁜 방법으로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그 사람 구원받기 힘듭니다. 도둑놈 근성이 있으면 구원받기 힘들어요. 음란해도 구원받기 힘들지요. 미워하는 자는 살해한다 그랬죠. 그것도 주님 앞에 대단히 큰 죄죠. 이게 각자 그 십계명의 율법을 하나하나 한번 이렇게 봐요. 이것을 능가하지 못하면 구원받기 쉽겠냐 그 말이에요. 도둑놈 근성 있고 욕심이 그렇게 많고 불평불만이고 그냥 계속 거려봐. 탐심에 막 넘치고 그 사람 구원받기 쉽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지. 구원받기 어려워.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진짜 감사하셔야 돼. 세상 말로 나 찢어지게 가난할 때 나 가난하다고 불평불만 안 했어. 나 하루에 한 끼 두 끼 먹을 때도 하나님 쳐다보고 나 원망한 적 없어. 주님이 나를 종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는 건 난 알았고, 첫째. 둘째, 부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난을 이기고 통과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행을 해서 보니까 그 가난했던 것이 저주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훈련이었다. 종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녀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낳으니까 내가 전에도 말했죠. 사모님하고 둘이 있을 때는 잘 굶기죠. 아주 그냥 알거지를 만드셔가지고 아주 쫄쫄 굶기시는데 자녀가 하나, 둘, 셋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약해지더라고. 어떻게? 애들을 못 굶기시더라고. 주님은 찬양합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놓을 때마다 나는 사모님하고 간증할 수 있어요. 여보, 우리 첫째 딸 놓고 하나님이 무슨 축복하셨죠? 둘째 딸 놓고 뭐 주셨죠? 셋째 딸 놓고 어쨌죠? 간증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그 점점점 하나님이 그 아주 그 극한 가난에서 면제시켜 주시더라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으로 가난을 맛보게 하실 때 그것을요 우리 신앙의 훈련인 줄 알고 달게 받고 통과를 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할렐루야. 가난할 때 기죽지 마세요. 진짜 가난했던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옷도 두 벌 없었어요. 따뜻한 온돌방에 한 번도 주무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집이 있었습니까? 뭐 그분의 물건이 하나도 있었습니까? 심지어 뭐 주머니 동전도 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뭐 동전 필요할 때 얘들아 동전 있냐 하나 꺼내봐라. 자신의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꺼내고 다른 사람들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 보여다오 그랬어요. 그분이 가난하심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셨도다라고 성경 말씀했어요. 그분이 죽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감사가 영적인 단어더라고. 감사. 이 감사한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찬양, 영적인 단어예요. 섬김, 이런 거 영적인 단어라니까요. 이 봉사는 그냥 이 육적이고 혼적인 단어지만 봉사한다 그러면 섬긴다 이러면 영적인 거예요. 누가 잘해주면 고맙습니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라야 이 감사합니다가 나와. 범사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착한 마음, 깨끗한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감사. 불평불만이 없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마음. 얼마나 구원받기에 합당한 심령입니까? 아,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도무지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참 주님이 봐도 기가 막힐 거야. 남보다 더 줬는데도 감사를 더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어우, 내가 생각해도 그 기가 막힐 것 같아 하나님. 더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물질에 대해서도 불평하고 직장 가서도 불평하고 어? 뭐 나라 돌아가는 꼴 보고 그것도 막, 막 혈기를 막 내뿌리고 기도는 안 하고 뭐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명. 그 심령이요. 꽈배기 같이 꼬여서 그래. 감사가 없어서 그래. 그게 풀리고 오히려 범사에 감사라. 감사할 때요. 내 심령이 건강하게 돼요. 구원받게 돼요. 더 감사의 축복을 감사의 조건이 나한테 더 오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가족은 불평불만 전혀 없어요. 어떤 일이든 지금 현재 여섯 가족이 모든 일이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나는
이 몸이 이 병이 들어서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 고통 중에 서서도 설교 못하고 앉아서 2년 이상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나는 이렇게 병이 낫지 않을까 고통 중에도 불평은 안 나오더라고.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극한으로 낮추시는구나. 초촐하게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시는구나. 아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누르실 때에 내가 절대로 교만치 않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게 만드시는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도 몰라. 나는요 하루 24시간 내 고통이야. 잘 때도 그렇고 깨있어도 이해가 잘 안 가죠. 계속 고통이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육체 가시를 팍 그러다 팍 찔렀대.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가지고 하나님께 세 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주셨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네가 약한 데서 곧 강함이라. 아, 난 그 조금만 하겠는데 그 비결을 다는 못 깨달았어요. 아, 완전 터득하지 못했어. 사도 바울은요. 평생 고통 중에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단의 가시를 안 빼내줬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또한 은혜요. 축복이었다는 것이. 할렐루야. 아, 그래도 뭐 감사하죠. 그 고통 중에도 봐, 나 주 설교하잖아. 할렐루야. 내가 며칠 전에 그래서 아, 주님. 어떻게 10분도 어떻게 안 아픈 시간에 계속 이렇게 아픈지요. 내가 그랬어. 계속 아픈 거야.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모르겠죠. 나도 잘 몰라. 희한한 일이 있죠. 그냥 아파. 나는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아파. 그냥 표현이 안 돼. 이제 기도해도 그래서 난 그 기도도 한번 해봤지. 주님 저를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낫게 하시고 거기다가 더 축복하시기 위하여 신유 은사까지 주시면 주님이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랬어. 할렐루야. 내가 질문해 볼게. 도둑질이 뭡니까? 그래 물으면 도둑질이 뭐 나 굶지는 거죠. 뭐. 이래버리잖아. 그렇게 정식 학설적인 그다음에 성경적인 용어로 풀이한다면은 도둑질은 남의 것을 부당하게 습득하거나 몰래 가져가는 것.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다음, 도둑질이라는 것은 정당한 대가 없이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게 도둑질이야. 그 도둑질의 종류를 내가 적어봤는데, 아우, 여러 한 가지가 나와. 첫째, 도둑질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기를 낳았는데 가난해가지고 우유값이 없어가지고 마트에 가서 우유 훔쳤대. 그거 좀 도둑이야. 그거 아주 제일 순진한 도둑이야. 생계형 도둑이라 그래. 생계형. 먹고 살기가 거북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뭘 잠깐 훔치는 거야. 장발장도 이거하고 약간 닮았어. 두 번째, 직업적인 도둑놈이었어. 주로 밤에 남 담을 튀넘어서 남의 집에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때 싹 썰어가는 거. 나도 고등학교 때 한번 당했어. 내가 고등학교 때 팝송을 좋아해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일제 축음기를 샀다. 녹음기 일제 축. 성능이 좋았어. 그래 좋아가지고 옛날 LP판 시커먼 거 있죠. 팝송을 그냥 돈만 있으면 그거 사다가 막 틀어제키고 팝송을 막 노래를 하면서 폼을 잡고 막 학교 가서도 막 불러제키고 막 팝송을 막 그랬다. 어디 내가 너무 거기 틀었네. 도둑놈이 밖에서 탁 들으니까 이게 보통 소리가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내가 하숙을 했는데 내 혼자 방에서 고 2, 3대예요. 대구에서요. 옛날 전기 담화는요. 여러 빨간 거 전구 있죠. 옛날 전구 하나 달렸어.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가지고 키딱키딱 그래야 돼. 잘 때는 딱 그거 자야 돼. 근데 그 전구 키는데 그거 보면 소개떡 하나 있어. 이렇게. 이렇게 키딱키딱 하는데 거기다가 소개떡을 꼽아가지고 전기줄을 내려가지고 내가 일제 녹음기를 틀었어. 근데 하루는 이걸 틀다가 그냥 잡아버렸어. 근데 이게 지 혼자 빙빙 돌아간 거야. 아, 이 도둑놈이 간독하지. 돌아가서 잘 열어보니까 소리는 안 나는데 내가 자고 있거든. 아, 이놈이 속 열고 들어왔네. 그래서 난 여기서 지금 땅바닥에 자고 있는데 이놈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그랬어. 이거 빼서 가져갈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툭 잡아 뺐네. 그렇게 이게 팝송이 도도도도 나오다가 툭 빼니까 턱 꺼쳤을 거 아니야, 소리가. 소리가 딱 꺼쳤는데 내가 잠이 딱 깨더라고. 소리가 안 나다가, 소리가 크게 나면 잠이 깨는 수가 있는데, 소리가 크게 나다가 딱 안 나면 잠이 깨는 수가 있다는 건 나 그때 알았어. 어이쑤. 자는데 소리가 딱 꺼쳤는데 잠이 펄떡 깨면서 내가 누워가지고 눈을 번쩍 뜬 거야. 아이고. 아이고, 얼굴이 하나 나를 딱 쳐다보고. 난 이래가지고 저는 저기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니까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누워가지고 누구야! 내가 그랬어. 아이고, 이놈이요. 스물몇 살밖에 안 됐어. 신발을요, 할지고 스펀지 있는 신발을 신고 우리 방에, 내 방에까지 그냥 들어온 거야. 누구야! 그러니까 휙! 소리만 나는데 벌써 탁! 일어나니까 담 넘어가 버렸어. 아, 엄청 빠르더라고. 진짜 바람같이 사라지더라고. 그래, 나도 그때 빨랐잖아. 고2, 3때면 뭐 한정되니까. 탁! 대문 앞에 나가, 탁! 보니까 벌써 저 골목 가고 없어. 못 찾아, 도저히 못 찾아. 나 도둑놈 한번 봤다. 거기 두 번째 도둑놈인데, 그게 무슨 도둑놈이냐? 직업적인 도둑놈이야. 밤에 과감하게 나무 집 담을 넘고 나무 방에 들어가서 물건 훔친 거. 이건 아주, 이건 수단이 고수요, 도둑놈 중에. 근데 세 번째, 도둑놈 중에 제일 큰 도둑놈은요, 멀쩡한 도둑놈. 고위직에 있는 도둑놈. 이거는 뭐, 100만원, 1000만원을 뚱땅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최소한 고위직에 있는 건 멀쩡한 도둑놈들은요, 생기기도 힘들끔하게 생겼어. 한만 봐도 도둑놈 같이 안 생겼어. 근데 진짜 큰 도둑놈은요, 힘을끔하게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고위직에 있습니다. 그냥 뭐 100, 200, 뭐 1000 이렇게 안 먹습니다. 억한 억 단위로 먹어버려요. 10억, 100억, 1000억 조 단위까지 나가. 이게 진짜 세상에 제일 큰 도둑놈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큰 도둑놈은 힘을끔하게 생겼다. 멀쩡하게 생겼다. 보통 사람은 꿈도 못 꾸는 큰 돈을 그냥 뚝딱 해버린다. 그러놓고는 턱 폼 잡고 앉아가지고 지는 죄 없는 척 한다. 이거 하나님 앞에 걸리면 다 토해내야 된다. 절대로 천국 못 간다. 잘 아셔야 돼. 네 번째. 여러분 돈 빌려가지고 안 주면 도둑놈 됩니다. 물건 빌려가 안 주면 도둑놈 됩니다. 외상값 안 갚으면 도둑놈 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 월급이나 일 시키고 일당 안 주면 도둑놈 됩니다. 여섯 번째, 어떤 사람들, 특별히 어떤 공무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아니면 뭐 체인점에 뭐 점주나 뭐 큰 회사, 아주 재벌 기업에 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층 기업들이 많지요. 자기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명절만 되면 또 껌만 되면 뇌물을 받아먹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상품권을 뇌물로 받아먹는 걸 봤어요. 지금도. 그거 받으면 도둑질한 거 받지 마. 안 돼. 일곱 번째.
우리나라에 지금 세금 띠먹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세금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어떻게 하든 세금을 띠먹으려 그래. 자, 그러면 영세업자 구멍가게, 조그만한 구멍가게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띠먹습니까? 크게 하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띠먹습니까? 우리나라 그렇다니까. 뭐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큰 도둑질하고, 돈을 엄청나게 1년에 막 어? 10억 단위로 버는 사람들이 세금을 더 엄청나게 떼어먹고. 도둑놈들이야. 도둑놈 따로 없어. 우리나라 도둑놈 많습니다. 이래저래 지금 내가 몇 번째까지 했어, 지금? 일곱 번째까지 했는데, 여 안 걸리는 사람 지금 거의 없게 돼요, 지금. 그 다음 여덟 번째. 물건 주어가지고 안 돌려주면 그 도둑놈이 되는 거야. 법적으로도 걸려. 아홉 번째. 장사하는 사람들 매점 매석이 뭔지 압니까? 물건이 오를 만하면 얼른 마사가 막 재놓고는 그 다음에 팔아도 안 팔아. 아니, 조금 더 있다가는 오르만 팔라고. 하늘 보시기 아주 나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자가 많이 모자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도로 풀어야 돼. 나눠줘야 돼, 도로. 할렐루야. 근데 내가 좀 더 남기 위해서 매점 매석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천 원짜리 하던 게 막 몇천 원 되고 막 갑자기 막 몇 배로 올랐다. 그래가지고 막 턱없이 이윤을 남겨가지고 팔아먹는 거 있죠. 그것 도둑질이야. 하늘 보시기 아주 나빠요. 그 다음, 열 번째. 삭개오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삭개오는 세리예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리들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다 바쳤어요. 근데 이 세리들은 로마 정부가 매긴 금액보다 더 훨씬 많이 매겨, 백성들한테. 그래가지고 만 원 거두라면 만 오천 원, 이만 원을 거둬버려. 그 나머지는 뭐 짓거지고. 그러니까 세리들이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대상이야. 비난의 대상이야. 그 다음 요즘 도둑들은요, 인터넷으로 도둑질을 많이 합니다. 사기를 많이 칩니다. 사기하고 도둑하고는 닮았죠. 그래서 보면은요, 뉴스에 보면은 인터넷으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돈 떼먹고 도망가고 막 별별 거 다 있어. 설교하는 데 이런 말 하면 될지 몰라. 홈쇼핑 그 물건 사지 마시오. 도둑놈들 많습니다. 엉뚱한 물건 보내고, 비칠 때는요, 그, 그럴 따가 삐까번쩍 했다가, 물건 보낼 때는 형편없는 거 보내고, 심지어 안 보내고, 불량제품, 뭐, 반품받은 거 또 도로 싸가 붙이는 거 뭐 없냐, 막. 아이고. 여러분,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인터넷으로 도둑질하는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돈을 2번 도둑질 맞지 말라. 마귀한테 도둑 맞는 경우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 앞에 혼나요. 너의 하나님이 돈 주셨는데 관리 잘못하고 돈을 생각도 안 하고 쓸데없는 데 써가지고 하나님 주신 돈을 낭비하고 주님이 주신 돈을 유용하게 써야지 마귀한테 뺏기고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마귀가 뒤에서 낄낄 웃겠다. 하나님의 법은요, 도둑질하면 두 배 또는 네 배로 갚아라 그랬어요.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꼭 도둑질하면 나에게 오히려 나중에 더 큰 손해가 온다는 걸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원인이 뭔가? 그걸 따져봅시다. 이 땅에는 성경 보니까 항상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놨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질을 풍족하게 주시지만 사람들이 잘못하여 자기 자신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가난하게 되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타원할 때 가난하게 타원하는 사람이 있어. 아프리카 가면요. 아주 아프리카 오지에 갑시다. 타고날 때부터 가난하게 타고났어요. 그 사람들은.
아프리카 땅을 벗어나면 몰라도 그 동네 살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직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뭐 다 줬어. 건강도 주시고. 근데 일을 하기 싫어. 깨걸러. 근데 막 싫어먹으면 안 한대. 나 살면서 배짱 부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마음에 들면 안 한대,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깨어르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막히는 거지. 세 번째, 수입이 많기는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됩니까? 과소비하고 낭비하면 가난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물질을 똑바로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점점 이걸 쪼으시는 거야. 더 안 주시는 거야. 너 물질 주고 돈 주고 부자 만들었지. 너 엉뚱한 데 쓰고 니 멋대로 쓰고 너 관리도 못하고. 어? 안 되겠다. 주님이 그냥 물질 막으시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낭비, 과소비 그런 거 조심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부자가 돼도 교만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돼도 겸손해. 부자가 돼도 검소하게 살아야 돼. 어떤 분은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전보다 수입이 10배로 늘었습니다. 그럼 소비도 10배로 봐야 될 거. 그런데 난 쓰는 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씁니다. 착한 거야. 그럼 검소한 거야. 어떤 분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요? 심지어 그 박스 주고 종이 줘가지고 고물상 갖다 팔아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나 먹으려고 이거 줍는 거 아니에요. 나 먹을 건 자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자꾸 주어가지고 하나님께 한 푼에 나 더 드리려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일을 하더라고. 착한 마음이더라고. 할렐루야. 그 사랑과 정성이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더라고. 할렐루야. 우리는 목적이 이렇게 뚜렷해야 돼. 부자가 돼도 검소하게 나를 위해서 검소하게 살고 주님을 위하여서 하늘나라에 내 부활을 더 많이 부활을 쌓고 심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하여서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동안 계속 물질을 점점 더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위해서 더 쓰면요. 주님이 또 더 주시지. 더 썼는데 너 다 썼냐? 이제 그만 주겠다. 그거 알잖아. 그릇이 딱 된 사람. 줘보니까 주님을 위해서 잘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큰 그릇이야. 무슨 그릇? 재물을 관리하는 그릇이야. 그 사람은 저다 맡기는 거야. 상식적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 부자들이 많은데 정확히 말할게요. 어떤 사람들은 마귀한테서 받아가지고 부자가 됐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나쁘게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짓는 방식으로 돈을 끌어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부자로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진짜 부자야. 할렐루야.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돈을 좋아하면 안 돼. 이 돈이 내가 막 우상이 되고 좋아하고 막 돈에 애착이 가고 이러면 틀렸어, 그 사람 벌써. 돈에 대하여 초연해야 돼. 돈에 대해서 내가 해방이 돼야 돼. 할렐루야. 해방. 돈을 능가해야 돼.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을 섬기고 돈을 좋아하고 돈에 중독돼가지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쫄쫄 따다니면서 가진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 할 때 그 사람 돈 때문에 망하는 거야 이제. 진짜 돈 때문에 망해요. 돈은 따라가면 도망가요. 따라가지 말고 좋아하지 말고 돈을 관리를 해야 돼. 관리. 주시는 대로 어쨌든 관리를 잘해야 돼.
성실히 일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돼요.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닌데 심지어 물질, 돈이 내 거겠습니까? 자식이 내 거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을 적 주님께로 되돌아갑니다. 모든 물질도 내 몸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어 자식, 자녀들까지도 나에게 잘 관리하라고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청지기입니다. 할렐루야. 청지기 정신. 딱 열쇠를 하나님의 열쇠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큰 걸 받아가지고 내 그런 만큼 주시겠지. 필요할 때 탁 열고 탁 적재적소에 지출을 딱 하는 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 그 열쇠를 맡겼더니 지가 다 빼먹네. 가론 유다 같이. 그거 누가 맡기겠습니까? 청지기 정신이 아니고 나 지 건 줄 알아. 그건 뭐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 아멘. 완전히 안 믿는 사람. 청지기 정신이 투철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큰 재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찬교회 집사님들, 구원사님, 전도사님들은 내가 보기에 합격이야. 물질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점수가 대단히 좋아. 다 11조 하잖아. 참 난 자랑스러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떤 분 한 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까워하는 분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완전히 물질에 능가하셨어요. 물질에 초연하시고 청지기 정신이 투철해. 주님께 드릴 때 가장 기뻐하는 그 마음들 주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이 자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자로 만들어주리라.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리고 난 봤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막 뜨거워지고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물질로도 축복하신 거 난 그거 봤어. 아,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 근데 이제 출발이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게 더 많이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난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가 장차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재물도 들어와야 돼요. 신실한 종들도 들어와야 돼요. 우리 자녀들과 집사님들과 집사님들 자녀들이 큰 돈을 앞으로 관리할 겁니다. 기반을 닦아놓고. 이 교회에 막 큰 돈이 들어가지고 이거 쌓아놓는 게 아니고 큰 돈이 들어가지고 큰 돈이 나가는 거야. 희한하죠? 큰 돈이 들어갔다가 나가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 법칙을 아셔야 돼.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제 쌓아두면, 통장에 놔두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 교회가 그 모양 그 꼴이야. 그 대중이야. 그러나 물질이 들어가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자꾸 이렇게 수도꼭지를 딱 털면 계속 물이 계속 나오죠. 잠가버리면 끝나죠. 이 법칙을 아셔야 돼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더 큰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더 큰 돈이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할렐루야. 그 대신 쌓아두지 마십시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할렐루야. 아,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이 있다니까요. 부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가 되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도둑놈 두 종류가 있어. 첫째, 사람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이 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놈이 있더라고. 네?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다고 또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이런 곧 십일조와 허물이라. 나 30몇 년 전에 대본 은혜 받고 성경 사가지고 읽는데, 아, 이게 대문제 딱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달부터 아무도 말 안 하는데, 아, 그래? 그 대본 나 십일조였어, 그때부터. 아무도 안 가르친다, 성경 읽고. 아, 그때 너무 고지식했어. 아, 너무 오래됐죠. 지금 생각하면 옛날 얘기지. 그때 월급을요, 놀래지 마시오. 소장인데도 월급을요, 17만 몇천 원밖에 안 받았어. 얼마나 오래, 옛날 얘기인가 생각해봐. 17만 몇천. 요즘요, 돈 많이 벌어서 하루에 그거 이상 벌어. 하루에도. 17만 몇천을 받았는데, 그걸 내가 또 고지직해가지고 초신자라서. 17,000 몇백 몇십 몇 원이 또 이랬네, 내가 또. 그래가지고 10분의 1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그래 내가 갖다 바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17만 몇천 가만, 17,000 얼마 아니에요, 그죠? 그럼 18,000을 드려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 그릇이 크고 이렇게 어젯하면요, 대신대로 더 드리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이리 보고요, 대신대로 더 축복하시려고 그래. 할렐루야. 얼마나 이뻐. 그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니까 하나님이 막 감동을 딱 주시는데, 그때부터 11조 이상으로 아니다. 나는 11조가 아니라 내 생활 전체, 내 자신 전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나중에 감동 주셔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도둑 맞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요, 너 잘못하면 마귀한테 도둑 맞아. 그랬어요. 첫째,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은 상급이에요. 너 하나님을 시건하고 뒤에 가서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너 면류관 뺏길 수가 있어. 상급을 잃을 수가 있어.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면류관을 꽉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둘째, 마태복음 9장 15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 예수 아닙니까? 예수 내 안에 충만히 계셔야 되는데, 아, 세상 살아가다가 죄 짓고 은혜 떨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마귀가 와서 예수는 뺏어가는 경우가 있다. 금식해라. 예수 빼앗기고 내 중심에 예수 없고 예수님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 부르지도 않고 예수님 들어도 뭐 그냥 무감각하고 그냥 그 뭐 예수 빼앗긴 거야. 금식해라. 마태복음 13장 3, 4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뭐가 와서 먹었을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때 새는 마귀예요. 씨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 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까딱 잘못하면요, 말씀은 들은 데서 끝나버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말씀을 칵 쪼아서 뭐 가져가 버려.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특별한 은혜되는 말씀에 밑줄을 치시오. 그 다음에 그것을 외우시오. 세 번째, 그것으로 기도하시오. 그다음 네 번째, 생활 중에 실천하시오. 절대로 마귀한테 안 뺏기, 그러면. 할렐루야. 이 삭개오는 구원받으면서요, 물질을 다 놔버렸어. 하나님 앞에. 삭개오가 지금이 뭐라고요? 세린데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물질에서도 구원을 받았어. 그 물질에 애착이 있어가지고 막 그다들여가지고 부자가 된 데서 물질을 딱 놓으니까요, 주님, 내 재물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토색한 일이었으면 4배나 내가 다 갖겠습니다. 완전히 물질에서 해방됐어. 물질을 내려놔버렸어. 할렐루야. 아,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영혼만이 아니라 물질에서도 해방되어야 되는구나. 물질에서도 나와야 되는구나.
물질도 하나님께 내 자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 부자 청년은요, 물질이, 재물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해도 그 물질 때문에 그거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저 가시는데 예, 그거 처리하고 나 따라와. 너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물질이 발목을 잡은 거야. 땅에다가 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부자 청년까지 봐. 발목 잡혔잖아.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여호수아 7장 1절 18절 거기 보면은 아가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성이다.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라. 손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여리고성 자체가 저주의 성이야. 사단의 성이야 말이죠. 근데 아가네라는 자가 외투도 훔쳤고 검은도 훔쳐가지고 자기 장보다 갖다 넣어놨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엘리사의 사환 이름이 뭐예요? 게하시. 엘리사가 누구를 문둥병을 치료해줬어요? 나아만 장군. 아 근데 나아만 장군이 선물을 주려니까 엘리사가 너 그랬어요. 아이가 받을, 안 받는다고. 자꾸 받으라도 안 받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옆에서 계하시 보니까, 아이고, 저 아까운 걸 저 받으시지, 왜 저러실까? 그러면서요, 뒤로 가만히 나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계하시한테 뭐라 그랬어? 아, 우리 주인님이요. 그 받아오래요. 그래요? 가져가. 다른 사람 뭐 주려고 받아오라고. 그러면서 핑계됐나 봐.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지들 집에다 감춰버렸네. 엘리사가 당장 알았어. 게하시야, 너 왜 그런 짓 했냐?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 있지? 그 너한테 들어간다. 그럼 그 자리에서 문둥병 걸려버렸어. 이게 탐심, 도둑질이 뭔가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보여줘서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창세기 보면 누가 도둑질을 해? 도둑질도 나쁜 도둑질이야. 아주 나쁜 걸도 검덩어리 뭐 좋은 물건을 뭐 아주 탐나는 걸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도둑질해요. 라헬. 아주 고약한 거예요. 라헬이요. 자기 남편 야곱에게 제일 사랑을 많이 받은 부인이지만은 신앙이 없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사랑을 받고도 그 야곱은요. 자기 부인 라헬이 죽고 난 뒤에 평생 그리워했어요. 라헬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영 아 없어. 자기 친정에서 도망쳐 나올 때 자기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친 거야. 드라빔 우상 알죠? 붙여서 한 것 쪽으로 가지고 가신이라 그래. 가정 우상이야. 이러고 닫아가지고 여러 번 들고 오고 그걸 훔쳐왔네. 야, 이거 어떤 큰 죄인가 하면 생각, 도둑질도 큰 죄인데, 그 우상을 도둑질, 그 우상을 어디다가 쓰려고 그래. 야, 그 생각이 그렇게 못 미치나 몰라. 아, 근데 막 라반이 쫓아가지고 막, 누가 우리 막, 드라빔을 훔쳐갔다 그러니까, 아, 야곱은 그걸 알 리가 있습니까? 그거 훔친 자는 반드시 죽을 겁니다. 이래버렸네, 또. 아이고. 자기 제일 사랑하는 부인이 훔친 줄도 모르고. 그 입에 말한 대로 진짜 그래 돼버렸어. 고향에 다 도착하기도 전에 길에서 누구 났어요? 베냐민 났다가 라헬이 진짜 죽었잖아. 도둑질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크게 교훈하시는 거야. 가론 유다, 저는 도적이라 일어났어요, 성경에. 사람들이 연복기에다가 돈을 넣으면 지가 설적설적 수시로 지가 착복을 한다 그랬어. 나는 성경 일단 놀란 게 뭔가 하면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설적설적 도둑질하는 거 알면서도 유다야 그 돈 게 네가 맡아 그랬어. 참 주님은요 아주 희귀하신 분이에요. 희한하신 분이에요. 지금 사람들 같으면 상식적으로 어림도 없어요. 백은 천이라도 빼먹는 사람한테 알면 절대 돈 안 맡겨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네가 적격이야 이러면서 가르쳐 나한테 네가 맡아. 주님한테는요, 돈 그거 몇 푼, 지금 말하면 뭐 어?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다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물질로 재짓지 않게 너는 그냥 그러니까 근데 네가 맡아가지고 어? 네가 알아서 다 네 짓 짊어지고 가라 그랬지. 넌 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가론유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은 30에 생명을 주고 예수님까지 팔아먹었죠. 얼마나 탐욕이 강하면요. 자기 주를 3년 반 동안 모시던 자기 주 그 놀라운 기적을 3년 반 동안 계속 보아왔는데 가룟 유다는 그것보다 또 돈 욕심이 더 앞섰어. 은 30에 팔아먹었어. 나중에 막 양심이 너무 막 나 너무 찔렸어. 이 은 30을 갖다가 막 성전을 가지고 막 집단져버렸어. 그래도 안 돼. 아우 베드로같이 좀 통곡하며 회개를 하지. 이게 회개 영이 안 와가지고 저주받은 영이야. 회개가 안 됐어. 그렇게 양심을 못 이겼어. 자살해 죽었어. 아주 도둑놈들의 그 역사를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줘. 아, 미안하지만 나도 63년 전에 5살 때 도둑질을 했다. 미안합니다. 아, 이거 설교 준비하는데 63년 전 도둑질 한 게 왜 생각이 날까? 63년 전에 나는 5살이었었어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시골 장터에 갔어. 근데 장터에 막 난전에 막 펴놓고 파는 거야. 근데 어떤 장사가 이렇게 저거 물건을 놓고 파는데 호루라기를 놓고 팔더라고, 호루라기. 지금 호루라기는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옛날 호루라기는요, 플라스틱이 없었어. 함석으로 만들었어. 함석을 기술 좋게 막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조그만한 도토리 껍질 뺏겨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고 푸르르 부는 거야. 아기 다섯 살짜리가 보니까 거기 얼마나 저 신기한지. 엄마 저거 사줘. 안 돼, 돈 없어. 아 저거 사줘. 계속 사줘 사줘. 나 계속 안 사주네. 끝까지 안 사주네. 그래서 엄마가 뭐 저 딴 거 물어서 사달라 하는데 내가 싹 집어버렸어. 안 사줘가지고. 그래서 주머니에다 싹 넣었네. 이제 집에 왔네. 그래가지고 이걸 내가 불고 싶어가지고 좋아가지고 내가 꺼집어냈네. 신이 나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막 계속 불면서 다녔어. 하면서 막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 막 뛰어다녔어. 호루라기를 막 불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아, 나 호루라기 그만큼 좋은 걸 몰랐네. 아, 신나게 막 계속 불고 다니다가 야, 이리 와! 그런데 딱 보니까 엄마야. 아, 딱 걸려버렸어. 이리 와! 그래서 꼼짝없이 갔네. 너가 훔쳤지? 딱 보면 알거든, 벌써. 아이고, 훔쳤으면 엄마 안 볼 때서 불었으면 좋은데 온 동네를 불고 다녔으니까 뭐 안 들킬 수가 있나. 딱 붙잡혔어. 그래가지고 나를 끌고 시장으로 갔더니 주인한테다가 얘 이거 돈 안 주고 여기서 훔쳐온 것 같은데 이거 돌려드릴 거야 하면서 거기서 나을 걸 뺏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쪼버렸어. 끝. 한 번 불고 끝이야. 그 도둑질을 한번 했다. 아 근데 우리 사모님 만날 당시에 내가 그 영업소 소장을 하고 우리 사모님이 내 밑에 사원을 했죠. 그때도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직장생활 하는 건 자연적으로 도둑질하게 된다는 걸 난 그때 알았어. 월말 딱 되면요. 월말 결산하고 직원들이 열몇 명 되는데 회식을 해야 돼. 근데 내 돈으로 회식하기엔 난 억울해. 그래서 경리부에 임양. 그 회식하는데 한 2, 3만 원 들어가야 되잖아. 그렇게 그 이번에 연탄 몇 장 샀어? 100장 샀어. 150장 샀다 그래. 내가 그래. 그래서 영수증 끊어봐. 그래서 그 50장 값은 일로 줘봐. 그럼 그거 가지고 이제 김양, 김경자 사모님한테. 김양, 이거 가지고 회식 준비하시고 돈을 준다? 또 김양은 또 이거밖에 안 주냐고 이러면서 또 이제 이거 가지고 무슨 회식을 하냐고. 그러면서 또 이제 짜증이 해가지고 통닭 뭐 통닭 주로 월말에 두루치기에다가 막 닭도리탕에다가 막 이것저것 막 정말 다가에다가 해가지고 막 그랬대. 근데 도둑질을 하는 거야. 아 그 직장생활 그
도둑질한 직장사인데 양심이 안 되겠다라고. 그거 아시고 주님이요 얼마 있다가 나 직장 간두게 하셨어. 신학교 가게 지혜종 만들었어. 할렐루야. 아 주님 그때 도둑질한 거 회개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보니까 재물은 또 하나의 주인이다 이랬어요. 나 충격받았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두 주인이 있으면 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라. 돈 좋아하지 말고 물질의 관리자가 되어라. 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기고 각종 헌금을 드릴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이겼다는 증거야. 난 물질을 내가 꽉 쥐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가지고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놨습니다. 물질을 이긴 거야. 마귀한테 잡히지 않은 거야. 주님의 나라에 심은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야. 주님을 사랑함을 보여줬어요. 믿음의 표시예요. 할렐루야. 이 헌금을 드리는 게 굉장히 의미가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11조 어떤 사람이 10만 원 드릴 때는 11조 내는데 수입이 막 하나님 축복하시고 막 수입이 늘어가지고 난 그런 사람 봤어 진짜. 11조를 100만 원 내야 될 정도 되니까 못 내는 거야. 아 그러시고 안 되는 거야 가만히. 불행하죠. 아, 님 그러시 그것이구나. 하나님 이제 수입을 줄여야 돼. 너 11조 낼 만큼만 줄게. 1억 벌면 9천만 원 더 늘잖아. 그럼 거기서 뭐 12조 내봐야 어이구 남는 게 나한테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많이 떨어지는데 할렐루야 누가 쓰지 마죠 지금 생각 계산이 빨라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 축복하신데도 11조도 못 내고 덜덜덜덜 아이고 통이 짜따라 빠져가지고 쪼쪼쪼전하게 덜덜덜 떨고 있으면 에이 너 그러신 것밖에 안 되냐. 하나님 딱 끊어버려. 10에 2조 10에 3조를 내시라고. 할렐루야. 내가 우리 자녀들 자랑 좀 할게요. 난 우리 자녀들 사문에 막 나고 생활비 뭐 용돈 준 적이 없어. 이상하죠? 거짓말 같죠? 용돈을 나 줘본 적이 없어. 사모님도 나도. 자기들이 벌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헌금하고 우리 자녀들이 제법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오고.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이요. 매주 헌금하는 거 보면요. 헌금하라고 엄마 아빠가 돈 줬어요. 아니에요. 자기들이 버는 거 가지고요. 1년 내에 헌금해. 죄송합니다. 나 양해하셔야 돼. 1,000원짜리 헌금하는 걸 나 못 봤어. 우리 자녀들이. 계속 헌금을 하는데 아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심은 게 많구나. 하나님이 너희들을 생활을 틀림없이 보장하시겠구나.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난 든든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활 걱정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것이 걱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때 가면은 소유 개념이 없어져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도들이 초대교회 때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 실현이 되느냐?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성도의 환난 때는 사도행전 같이 공동생활을 하지 않고는 배겨낼 방법이 없어요. 성도 혈란을 통과하지 못해요. 각자 흩어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사도행전의 공동생활이 장차 수십 년 뒤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그것이 다시 재현이 된다. 우리는 그때를 대비하여 물질의 내 소유의 관념을 내려놔야 된다.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재현, 실현해야 된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례하여 성도 혈란도 잘 통과하고 다 휴고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